인천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아유, 또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고 참 노래할 맛이 나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저를 또 이렇게 처음 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? 네, 저는 사실 엄청 옛날에 너목보라는 엠넷 프로그램 아시나요? 네, 거기에서 이제 제고를 또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대전 임수정으로 인사를 한번 드렸었고요. 이번에 미스트롯3에 도전을 하게 되어서 트롯 가수로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미스트롯3를 할 때 인천에 되게 자주 왔거든요. 촬영 자체를 인천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이 옆에 월미도에서 그 바다를 좀 보면서 이 마음의 고민도 좀 훌훌 털어놓고 그래서 이 인천에 되게 제가 마음이 정이 깊어요. 근데 또 이렇게 화도진축제 이렇게 군세 세력에 맞서서 우리 선조들이 싸운 이 되게 엄청나게 그 되게 역사가 긴 행사라고 들었어요. 근데 이런 행사에서 제가 또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네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곡은 사랑바람이라는 곡인데요. 제가 이번에 TV조선에서 미스스리랑이라는 예능에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. 거기서 이제 1화 때 제가 이 곡을 불렀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보이고 싶어서 곡을 선곡을 했고요. 또 혹시 사랑을 하시는 분들 다들 계시나요? 좀 이렇게 연애를 하시거나 이렇게 결혼을 하셨거나 그런 지금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? 계시다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. 그 혹시 솔로도 계신가요? 솔로도 소리 한번
질러 보실까요? 아, 솔로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프네. 이번에 사랑바람이라는 그런 좀 사랑스러운 곡을 하니까 사랑하시는 분이든 이제 솔로이신 분이든 다 같이 사랑을 꿈꾸면서 다 같이 즐겨주시고 제가 중간에 아 이렇게 하면 손을 아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한번 그러면 해볼까요? 연습? 아 앞에 별 이렇게 또 다들 이렇게 해주시는데 다 같이 뒤에 계신 분들도 앞에 분 미시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 너무 많으시니까 안전에 주의하면서 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곡 사랑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안 끼지 말아주세요. 박수 한 정도 많이 들려주세요. 드세요. 근데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? 저 또 이렇게 예쁘게 보려고 추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런 거 좀 입고 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예쁜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방송으로 보낸 거랑 어떤가요? 예쁜가요? 실물이 낫나요? 방송 죄송합니다. 제가 답을
답을 정해놓고 여쭤보는 스타일이어서 답정너라고 하죠 이거를. 예쁘다고 많이 외쳐주세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축제 끝나면 또 아유리 또 생각보다 또 착하고 열심히 하구나 또 이렇게 또 소원 좀 많이 내주시고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게요. 이건 또 정식적인 게 아니라서요. 아니 정식적으로 마지막 곡이라서요. 또 이제 정식적인 건 끝나면 뭐를 외쳐주셔야 된다? 역시 화도진 축제 여러분들 짱이에요. 최고. 네,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짠짠짠 해주세요. 가수분들과 제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네요.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계신 그 가수분들 공연도 열심히 많이 행복하게 즐겨주시고 저는 정말 이 곡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메들리 가겠습니다. 다들 사람 많으시니까 앞에 미시지 마시고 안전 주의하세요. 사랑은 화려한
외로움이 거짓